저는 이번 주에 감동적인 한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6.25 전쟁 때 인민군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동무자로 총살형을 당한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독립군이었고요. 어버지는 여고 선생님이셨는데 그런 일을 당했어요. 13살에 졸지에 고아가 된 이분은 고아원에 갔다가 또 고아원을 나오게 됐는데 고아들이 전부 이 사람을 쫓아와서 서울역에서 100여 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구한 처지가 됐습니다. 먹여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13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동량만해서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까 소매치기를 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배워서 소매치기 한 것으로 아이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그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에 나와 있던 미국 공군 태평양 사령관의 자동차를 털어요. 그 트렁크를 털고 가방을 기밀 문서가 담긴 가방을 털어 갔다가 헌병한테 붙잡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일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왜 이걸 털어 갔냐고 물어보니까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사령관이 진짜인지 확인케 하고 그 고아들을 다 고아원으로 보내고 이 사람을 하우스보이죠. 뭐 집안 허드렛이라 하우스보이로 만듭니다. 그리고 1년을 지켜본 다음에 자기의 아들, 양아들로 삼습니다. 공군 사령관이었던 이 양아버지로 인해서 그가 만난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아버지를 따라서 미군을 다시 미국으로 발령받은 양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다니고 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중국의 역할을 통해서 정치학 박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 월남전 때니까 이 특수훈련을 받고 군인이 되어서 월남전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전을 하다가 부하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진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작전 중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한 두 번을 포로로 잡혀가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만 그 당시에는 월맹이 중국, 북한, 소련 공산당과 같이 동맹을 맺을 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한국 사람 같거든요. 북한 군인들을 통해서 취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에 끌려가기 직전인 월맹의 최북단의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아주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게 돼요. 뭐냐면 그 수용소 관리들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무료하니까 죄수들을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섯 발이 들어가는 총탄 탄창에다가 총을 한 발을 넣고 휙 돌려가지고 어디에 총알이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죄수에게 놓고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그런 놀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끌려나갔어요. 죽을 확률이 6분의 1 아닙니까? 어디에 탄창에 총알이 껴있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잡아당겼는데요. 뭐 안 잡아당길 수 없게 만드니까 살아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 러시안 룰렛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불려나가서 총탄이 만약에 방아쇠 당긴 죽으면 죽든지 아니면 기다리다가 북한에 끌려가서 죽든지 아니면 유일하게 살아나는 방법은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디어 헌터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7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분이 자기가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기자회견했을 때 이것을 보고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든 게 바로 그 디어 헌터예요. 이 러시안 룰렛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미군 포로 두 사람, 미국 포로 두 사람이 잡혀가서 그렇게 총알을 주고 합니다. 잡아당겼더니 척척 소리가 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친구에게 그 총을 넘겨야 돼요. 친구는 한 발이 불발이 됐으니까 확률이 5분의 1로 줄었잖아요.
덜덜덜덜 떨고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그 속에서 그 군인 두 사람이 같이 울면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처절한 현장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끌려 들어가서 감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박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방도가 없는데 자나깨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한 것은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총알을 만약에 쏴서 살아남으면 이제 5분의 1로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월맹군 수용소 관리들을 쏴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배웠던 그린베레의 훈련을 통해서 격파하고 메콩강에 뛰어드는 작전을 한 달 동안 4초 안에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게 결국 그 총알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사살하고 그 다음에 이 관리들을 격파한 다음에 메콩강에 뛰어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포드 대통령, 닉슨 포드 대통령, 카터 대통령의 미국 안보 담당 보좌관을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한인교회의 장로님으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분이 되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길 중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결정합니다. 이분이 임종덕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임장로님은 죽느냐 사느냐 북한으로 가서 죽느냐 아니면 탈출하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생명을 걸고 생명의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모세가 그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생명과 번영이고 또 다른 길은 죽음과 파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말이 뭡니까? 가서 죽음을 선택해서 죽어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쪽 길을 선택해야 생명과 번영의 길을 선택해야 여러분 삽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눈앞에 바로 생명과 번영이 있고 우리 눈앞에 파멸이 보이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눈앞에 하나의 생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파멸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생명을 선택하죠. 어느 바보가 눈앞에 죽음이 보이는데 사망이 보이는데 그걸 택할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는 지금 눈앞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먼 길을 간 다음에야 그 길이 사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길을 택하는데 믿음으로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이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혹시 보고 믿으신 분 나는 봤기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하신 분 없죠. 보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결정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이 땅을 마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봤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앞에요. 우리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걸리면 개인적인 경제생활이 걸리면 우리 자녀 문제가 걸리면 내 건강이 걸리면요 성경 말씀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함께 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 지으셨던 믿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합니다. 백성답게 두 길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잘 되고 번성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번영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러한 길을 택하면 번성하게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많이 쓰지만 이것처럼 애매모호한 베이그한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부부지간에 오랫동안 사셨는데 부부지간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아, 우리는 눈빛을 보고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어떻게 아세요? 또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아, 이 사람이랑 결혼, 이 사람이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How do you know my spouse loves me? My girlfriend loves me? 어떻게 합니까? 그건요, 사랑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사인이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뭐 그 가요에 나온 것처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된다 뭐 이런 거는 가요에 있는 거고요. 너무 사랑하면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같이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게 돼 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 간에 사랑하는 부부 간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지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혹은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girlfriend를 위해서 돈 쓰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난 설렁탕 사주기가 너무 아까워 막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은요 절대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다 나 쓸 것만 다 쓰고 나 원하는 것만 다 하고 그 다음에 남으면 드리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는요 여러분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부간의 사랑을 하느냐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것이 나를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느낄까? How do I feel I'm being loved?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까? 그게 이제 알려주는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The Five Love Languages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아니에요. Gift 그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Gift 선물을 받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분은요 남편이 어디 출장을 갔다 오든지 여행을 갔다 오든지 하면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골라다 사다 주면 아 내가 사랑받구나 느끼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돈 아깝게 이건 왜 들고 오냐고 막 그렇게 야단치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퀄리티 타임 다른 거 다 못해도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함께 집안에 있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words of affirmation 격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합니다. 수고 많이 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일을 해주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경험하는 이런 것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찬양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에요? 잘 되고 번성하는 길 가운데 16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 귀한 것들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인이에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께 나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족족 한마디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랑이 어떤 부모에 대한 사랑이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과 그의 법도를 지키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바라던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가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드리고 지금 내게 눈앞에 하나도 잡히는 게 없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번영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선택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저희가 롤랜하이트에 있다가 친오일수로 온 지 이제 12개월째예요. 이번 달이 끝나면 우리가 만 1년이 끝나는 건데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로 봐서는 하나님이 요단강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단강을 가르쳐서 기적으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온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살 때 어떻게 사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번영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치오일스의 예배처에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번영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번에 그 대학 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찾아오는 아직 우리 쿼터 시스템 있는 학교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 대학에 처음으로 가는 학생들 혹은 사회인으로 처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축복하고 이 자녀들 믿음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데 많은 부모들이 경험할 거예요. 대학 입학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미국에서도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 대답해 보세요. 대학 입학하면 끝났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대학 입학하는 걸로 끝났냐고요. 아니에요. 그 뭐예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친오일스 예배처에 들어와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두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잘 되고 번성하는 길, 생명과 번영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17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길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전에 메마른 사막과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우리가 가보셔야 할 땅이잖아요. 우리가 한국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던 그곳.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 전부 사막이에요. 완전 돌산이에요. 빨간 돌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조금만 나가도 거기가 전부 광야라고 하는데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조금 올라가면 이제 비가 내리고 물이 많이 나와지고요. 이 그 갈릴리 쪽에 가면 나무가 막 우거지고요. 막 도토리가 미제는 다 크다 그러는데 미제보다 훨씬 더 커요. 도토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큰 도토리가 있나. 물이 흐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오늘 30장, 신명기 30장, 그 다음에 31장, 32장을 좀 읽어보세요. 특별히 31장에 가면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여 드린 뒤에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없인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딱 요즘에 미국에 사는 우리들, 한국에 사는, 조국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TV를 틀면 먹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틀면 다 먹을 게 나와요. 그거 뭐 드시고 싶어가지고 한국 가면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게 뭡니까?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잘 살게 됐다는 거죠. 눈을 돌려서 첫째 다른 신을 섬기고, 둘째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셋째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풍요롭거든요. 자기들 그렇게 고생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풍요롭습니다. 아이들 많이, 당시에는 아이들 많은 게 귀한 축복의 상징인데 아이들 많고 뭐 잘 삽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바알신이거든요. 아스타로신이거든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가면 잘 삽니다. 지금은 한국도 엄청 잘 살았지만 옛날에 이민 올 때는 미국에 오면 별천지에 왔다 그랬습니다. 가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잘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면 잘 삽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유럽 사람 같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고요. 바알신 아스타로신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 쾌락을 쫓기 시작했어요. 내 몸이 즐거운 거, 내 몸이 좋은 거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풍요로워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음란을 쫓아가는 거예요.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잘 사는 나라들이 전부 음란한 쪽으로 가잖아요. 음란한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음란한 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녀가 순결을 지켜야 하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성적인 관계가 다 음란한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이 찌도록 배부르고 풍요해지니까 나오는 현상이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예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니까 잘 살 수 있거든요.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유럽에 가서 살아보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어휴 잘 살 수 있어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다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Christ-centered life,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egocentric life, 내 중심에 내 에고를 높이는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상관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다행이다, 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리스 계약, 비즈니스에서 리스 계약 3년 하면 1년 하고 나는 여기에 안 할래 그러고 포기하면 주인이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리스 마음대로 깨트리면 고생 많이 합니다. 수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부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린 그 리스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은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세례식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세례받고 혹은 어린아이 때 부모님 세례하고 그 다음에 컨퍼메이션 입교를 할 때 질문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Do you turn to Jesus Christ and accept him as your Lord and Savior, trusting in his grace and love? 그때 다 yes 하셨어요. 여러분 다 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교회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하시겠습니까? Will you try to edify Christian virtues for the church and to participate actively and positively in the worship and mission of the church? 노하신 분이요. 세례 받을 때 노하신 분. 노하신 분은 세례 못 받습니다. Yes.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언약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행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다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더군다나 저 같은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 장로님으로 안수 받는 사람, 권사님으로 임직하는 분, 안수집사로 이렇게 임직하는 분은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했습니까? 교회 직분자는요, 교회의 peace, 교회의 unity, 교회의 purity를 잘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거예요. 또 주의 백성을 온 정성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직분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약속한 겁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자들도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약속했습니다. 또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 봉사, 양육,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도록 약속했고요. 또 집사님, 권사님들은 친구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잘 돌보도록 충성된 집사와 권사가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바쁘니까요. 나는 내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속을 우리가 쉽게 아무런 생각 없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지금 헌금위원들이 어떤 분들은 몇 달씩 하고 1년씩 하고 또 한 달씩 약속하는 분, 헌금위원 하는 거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양 사인업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위원으로 섬길 때 저희가 우리 헌금위원들을 혹은 6개월 혹은 3개월 혹은 1년 한 이렇게 한 달씩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요. 이건 누구 특정인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어렵다는 게. 왜냐하면 물론 헌금위원들은 뭐 20분 전이나 그 이전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하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전에 교회에 연락을 해서 이 시간에 도저히 못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에 대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10분 전에도 안 나타나시고 5분 전에도 안 나타나시면 담당하는 예배부장님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다 있어야 헌금하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분으로 대체해야 돼요. 급하게 안 오시는 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뒤에 가서 헌금위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준비를 안 하고 와서 제가 신발이 안 맞아서 못해요. 제가 뭐 못해요.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헌금 가운이 나랑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해요.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런 걸 귀하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을 다. 여러분이 약속하면 누구한테 못 나가면 전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과 드리는, 교회와 드리는 약속에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뭐 바쁜데요. 내가 뭐 저기 한데요. 그게 아닙니다. 약속을 하는 것은 지키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선택하는 길 가운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기독교 아니고
뭐 다른 종교를 간다고 해서 그거 악한 짓이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여러분 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세상의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세상의 다른 곳으로 가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아서 키웠는데 대학 갈 때쯤 되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옆집 어머니 아줌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고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으면 아 괜찮다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됐으니까 그럴 부모가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망할 놈의 자식 같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셨는데 여러분 잘 살고 배부르고 넉넉해지니까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그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아무런 일이 없어 보이지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나안 땅에 그 바라던 땅을 차지했는데 그 원하던 땅을 차지했는데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갖기를 원했는데 그건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여러분 살려면 여러분 번영하려면 19절의 말씀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사는 방법 번영하는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르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을 택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에 가면요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왜 가르치는 줄 아세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32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먹거리가 넉넉해서 실컷 먹고 나더니 하는 일이 뭐냐면 반역자가 되는 일, 하나님부터 등 돌리는 일, 또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린 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후대 사람에게 경고하는 노래를 미리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구원 되시는 반석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다 돈 내서 치료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 살게 했는데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되는 여러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구원자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잘 살 때 넉넉할 때 먹거리가 넉넉해지면 그런 길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겠다고 자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두 길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을 전하면 죽이도록 미운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사랑의 반대 개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면 질투하시도록 미워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사기 1장서부터 21장까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거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모세가 하는 그런 노래를 들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무 좋은 거, 너무 먹거리가 많은 거 그런 거에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등 돌려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없인 여겨요. 그래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한참 겪은 다음에야 깨달아요. 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반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실패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도록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3일부터 3일간 열리는 부흥의 주제를 그래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래 지금까지 잘 못 살아도 괜찮아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두 길이 놓였는데 하나님 번영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사망의 길, 그 다음에 죽음의 길로 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생명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가 생명을 들여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번영의 길이 놓여있고 사망과 또 죽음의 길이 놓여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흐미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택하고 믿음으로 번영의 길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제 진노일세에 와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의 길, 번영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